딸이 좋죠. 왜냐면 정우는 엄마도 지금부터 저희 부자와 함께 밸런스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경기 끝나고 저는 시계 사가면 네. 다음 날까지 못 씻기. 하나, 둘, 셋. 못 씻기. 흙먼지에 슬라이딩 하는 거. 뭐 모든 상황이 최악이니까 먹는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못 씻는 건 지금 싫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. 이종우의 후배되기, 이종우의 아들되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? 이종우의 아들기. 후배로 상대 괴롭힘 당하고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아들이 더울 것 같다 그 같습니다. 그러면 좀 이상해지지 않아요? 제가 뭐 괴롭힌 거. 뭉치인데 노래 잘 부르기. 뭉치인데 춤 잘 추기. 하나 둘 셋. 뭉치인데 노래 잘하기.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재미를 줄 수도 있고. 네. 에어컨 없는 여름 보내기. 히터 없는 겨울 보내기. 하나 둘 셋. 히터 없는 겨울 보내기. 여름은 좀 에어컨 없어도 좀 덥게 살 수 있지만은 추운 거는 밖에도 못 나가고 거의 많이 옷을 또 껴입어야 하는 상황이니까. 신인상 수상 공연이 바쁜다 아니면 무대를 더 제대로 준비한다. 하나 둘 셋. 공연을 바꿨습니다. 제 동무들. 오 좋네 좋네. 제가 제 동무들을 잘 준비해서 할 것 같습니다. 지구에 딱 하나만 남는다면 유산화 헬스팩 유산화 프로바이오틱. 하나 둘 셋. 헬스팩.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깨고 나려면 제가 또 몸을 느껴봤기 때문에 헬스팩이 더. 같은 팀이냐 라이벌 팀이냐. 하나 둘 셋. 같은 팀. 오빠 같은 선수랑 다른 팀이면 완전 강력한 경기 대상이기 때문에 같은 새로운 역사를 한 팀에서 쓰고 싶어요. 아들과 딸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? 아들과 딸 중에? 네. 하나 둘 셋. 딸이 좋죠. 왜냐면 정우는 엄마도 엄마도 많이 챙겨주고 주위에 사람도 많이 많고 또 행복을 많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조금 관심이 많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하고 또 여자이고 또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딸을 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. 그래도 그래도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 아니에요? 센스 아니에요 센스? TV로만 봤던 밸런스 게임 상당히 재밌네. 경우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게임을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부자지간이 됐으면 좋겠다. 정말 고마워. 네 지금까지 이미지 아니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.